삼성 문호조 경영, 여기에 이병철 창업회장의 경영 철학이라는 설명이 늘 따라붙죠.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려온 말이지만 한국 최대이자 세계적인 기업이 불법 행위를 당연시해왔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립 이래 수십 년간 버젓이 이어져온 삼성의 문호조 경영과 이를 위한 조직적 노조 와해는 지난해 말에야 법원이 불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서 현직 임원이 4명이나 법정 구속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눈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위법 행위가 문제일 텐데요.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문호조 경영을 철회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노조 와해라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됐다는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나마 상식을 되찾고 있는가 짐작해오던 상황이 다시 부조리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철이었습니다.